전설의 포켓몬 칠색조와 루기아. 칠색조와 루기아는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의 전설의 포켓몬입니다. 성도 지방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마음이 올바른 트레이너 앞에 무지개 색의 날개를 빛내며 모습을 드러내는 칠색조가 있다면, 루기아는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힘을 감추기 위해 바닷속 깊은 곳에 산다고 전해집니다. 두 포켓몬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불과 물의 조화를 이루는 포켓몬이면서 골드 실버 버전의 표지 모델이기에 항상 비교되는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칠색조와 루기아가 실제로 싸운다면 과연 어떤 포켓몬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두 포켓몬이 서로를 저격한다고 가정하고 성격과 기술 배치, 특성, 개체감, 노력치 등 다양한 변수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든 다음 두 포켓몬이 싸우게 된다면 과연 어떤 포켓몬이 승리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두 포켓몬의 다양한 샘플들을 가져와 동등한 조건 안에서 다양한 전략으로 상대를 공략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켓몬 배틀과 관련된 여러가지 변수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 혼자 이것을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켓몬 배틀 연구가를 한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재어른님과 아주 친한 사이인 부라고 합니다. 앞으로 포켓몬 배틀과 관련된 영상에서 자주 찾아뵐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한 명 칠색조, 또 다른 한 명 루기아를 맡아서 서로 대결을 해볼 텐데요. 두 포켓몬 중 어떤 포켓몬을 고를지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예전부터 칠색조를 더 좋아했는데요. 골드 실버 버전이라고 하지 실버 골드 버전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또 전설의 멍멍이들인 스위쿤, 엔테이 라이코를 살려준 멋있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칠색조를 고르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오림과 다르게 루기아의 다크한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루기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실 있지만 약간 비하에 관련된 아 그런가요?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칠색조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좋지 않게 될 수 있다.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 루기아처럼 좀 짱박혀 있는 걸 좋아해요. 짱박혀 있는 거요? 네. 루기아가 짱박혀 있네요? 그쵸, 동굴에 짱박혀 있잖아요. 저는 지하는 아니지만 그런 음침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침한 걸 좋아하시나요? 네네. 일단은 네, 잘 알았고요. 네. 먼저 두 포켓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자면, 칠색조 같은 경우에는 불꽃 비행 타입이고 방어 상승에서 땅 공격은 맞지 않는 대신 바위의 4배, 물의 2배, 덩기의 2배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기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루기아는 먼저 에스퍼 비행 타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지 때문에 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에스퍼 비행 타입이고요. 네. 그래서 방어 상승을 보면 땅 공격에는 데미지를 받지 않고 바위, 고스트, 전기, 얼음, 악 타입의 각 2배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네. 루기아는 칠색조보다 공격력과 특수 공격력은 낮지만 방어와 스피드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스피드가 앞서고 있어서 칠색조와의 대결에서 루기아가 성공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포켓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봤고, 이제는 실제로 두 포켓몬의 대결을 위해 저희가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의 콘셉트는 두 포켓몬이 단순히 공격만 하게 된다면 입니다. 두 포켓몬의 힘의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게 다른 전략 없이 그냥 공격만 한다면 누가 이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칠색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칠색조의 기술 배치는 성스러운 불꽃, 브레이브버드, 혼내기, 불쇠이고, 성격은 고집, 도구는 구의 머리띠를 갖고 왔습니다. 구의 머리띠는 한 가지 기술만 쓸 수 있지만 공격력이 1.5배 상승시키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가 있어야지 루기아를 확정 2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기아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네, 제가 준비한 루기아 기술 배치는 원시의 힘, 사이코 쇼크, 10만 볼트, 파도타기를 준비했고요. 성격은 조심, 도구는 구의 안경입니다. 구의 안경은 한 가지 기술만 쓸 수 있지만 특수 공격력을 1.5배 상승시키는 도구이고, 이것을 이용하면 원시의 힘과 사이코 쇼크로 확정 2타가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준비한 대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켓몬 트레이너 부우님이 승부를 걸어왔고요. 가라! 부우님은 루기아를 내보내셨고 저는 칠색조. 그래서 저렇게 해서 뭘 할지 모르겠죠? 원시의 힘! 역시 스피드가 빠르니까 안돼! 어? 아! 안돼! 원시의 힘! 끝났나요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아! 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칠색조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약간 아니 위험한 집에
잘 들어가시고요. 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완전히 이제 공격 대 공격으로만 승부를 보면 이렇게 루기아를 이길 수가 없네요. 일단 스피드가 둘 다 이제 모든 기술이 확정 1타가 없고 확정 2타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만 하면 스피드 빠른 루기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나 뭐 노력치 같은 걸로 보정을 한다 해도 루기아도 보정하면 되니까. 루기아도 보정하면 되니까 그건 사실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는 루기아가 이긴다. 그렇죠. 잘 알겠고요. 네. 심지어 저는 멀티 스킬도 쓰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서로 확정 2타로 기절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선빵 필승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치면 이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서로 2타에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먼저 치면 이깁니다. 아실 분들은 거의 다 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루기아가 물타입이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물타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확정 2타 되는 기술만 해도 루기아가 이긴다. 사실 거죠. 루기아가 공격과 특수 공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확정 2타가 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원시의 힘이 바위 기술이기 때문에 네. 바위의 4배잖아요. 네. 불꽃과 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2타 기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방어 상성 때문에 그쵸. 저주받은 그 바위 4배 때문에 그쵸. 사실 루기아가 물타입이었으면 전기의 4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1타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들 생각을 해봐도 그 확정 2타 싸움에서 스피드에 뒤지는 칠색조가 루기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결 에서는 칠색조가 이제 공격을 포기하고 소위 말하는 깔짝형을 갖고 왔는데 깔짝형이랑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깔짝 된다는 건데 높은 내구력을 기반으로 대타 출동이나 HP를 회복할 수 있는 스킬들로 버티면서 맹독이나 화상 등 상태 이상 스킬을 이용해서 상대의 피를 깎는 그런 샘플을 말하는 게 이제 깔짝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대결은 깔짝형 칠색조 vs 공격형 루기아의 싸움을 해볼 예정인데요. 깔짝형 칠색조의 기술 배치는 맹독, 성스러운 불꽃, 날개시기, 대타출동, 성격은 명량. 아, 명량은 명량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격은 명량, 도구는 무화 열매를 사용할 예정이고 성격과 노력치는 모두 스피드에 투자했고요. 무화 열매는 HP가 4분의 1 이하일 시 전체 HP의 2분의 1을 회복시켜주는 열매로 안정적으로 대타 출동 등의 기술을 쓰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얍삽하게 깔짝형 칠색조를 갖고 왔고 루기아는 그대로 공격형으로 해서 맞죠? 네, 얍삽을 쓴다는 거죠? 아니 뭐 얍삽한다기보다는 이제 칠색조가 계속 질 수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네. 한 번은 뭐 나왔는데 한번 이겨봐야죠. 이겨보고 놀이할 때 깍두기라고 하잖아요. 좀 봐줘, 한번 봐주면 한번 봐주라. 한번 봐주면 칠색조도 한번 뭐 이겨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뭐 한번 이겨보는 그런 그림도 한번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색조 깔짝형 대 공격형 루기아의 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다시 포켓몬 트레이너 부우님께서 루기아를 내보냈고 아까 그 루기아죠? 네 저는 이제 새로운 깔짝형 칠색조 네. 상대 서로 이제 프레셔를 발산하고 계시고 저는 뭐 맹독부터 어? 스피드가 빨라졌네요? 네 스피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 맹독에 걸리셨고 이제 원시의 힘 원시의 힘! 어? 랭크가 어? 올라갔네요. 이거 확률 낮은데? 어? 어? 너무 올라갔는데? 아이 이거 이러다 이기는 거 아닌가요? 또 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 아 아니 바쁘신 거 아는데 아니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까는 없었던 거죠? 아까는 없었던 것 같고 이상하게 이상한 뭐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대결로 이제 전자로맨인데 부우님 아까가 뭐죠? 글쎄요 가라 칠색조! 자 맹독! 깔짝형의 필수 기술이죠 원샤임! 랭크업을 안 했네요. 아, 10% 확률로 랭크업하면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럴 리는 없죠. 양심이 좀 있으셔야지. 아우 스피드가 빠르니까 너무 할만 난다. 아 이러면 원시의 힘이 4배가 아니고 2배가 됐네요. 네 이제 날개시기를 하면 이제 칠색조가 비행 타입이 아니라 물음표 타입이 돼서
불꽃 물음표 타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시의 힘으로 약점을 찌르기 좀 힘들다. 아, 프레셔 때문에 마지막 공격입니다, 저는. 어? 잘 하시고요. 만피, 뭔가요? 글쎄요. 원시의 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효과가 분명히 굉장했다고 떴는데 왜 굉장하지가 않은 거죠? 그 뭐, 기대치가 좀 낮았나 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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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제 뭐, 내가 뒤에 있어야겠네. 발버둥! 이제 발버둥! 부양견 끼고 있으니까 이제 쓸 기술이 없죠. 이제 쓸 수 없으니까 아... 발버둥 많이 하시고요. 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루기아 비하 발언을 쓰는 건가요? 아니 비하한 게 아니라 이왕 가시는 거 편하게 그럼 불편하게 보낼까요? 한번 싸워달래서 싸워드렸는데 이거 참 너무하시네. 아니 뭐 저도 그러면 이제 깔작형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아 그러시겠다. 동등하게 싸워봐야죠.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죠. 스피드 투자하신 만큼 제가 또 살짝 1만큼 높게 한번 뭐 설명을 해보시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샘플을. 네. 세 번째 샘플이라기보다는 루기아의 두 번째 샘플이죠. 그쵸. 트레조가 사실 이길 수밖에 없죠. 이기려고 가져온 거라면 이겨야죠. 이기는 그림 한번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왔는데 다행히 이겼고 너무 통쾌하고 트레스가 이겨서 너무 행복한데 이제 그에 대항해서 이제 루기아는 어떤 걸 갖고 왔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똑같은 얍삽이로 얍삽이는 네. 얍삽이로 깔짝형 루기아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얍삽한 건 아니잖아요. 얍삽하다는 건 칭찬이니까요. 게임에서. 아니 그 칭찬이라는 게 아니라 그 개발자들이 다 만든 거잖아요. 버그 쓴 것도 아니고 뭐 대부분 게임에서는 네. 다 있는 건데 얍삽하다고 네. 하죠. 아 근데 일단 얍삽함의 기준은 당하는 사람의 그 기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게 얍삽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마지막에는 기분이 제가 일단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아 미래에 진할 수 있는 네. 칠색종가 하여튼 그리고 저는 더욱 얍삽하게 깔짝 루기아의 도구는 리셉 열매로 가져왔습니다. 리셉 열매가 뭔가요? 리셉 열매는 상태 이상이 걸리면 즉시 회복해준다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야섭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감정이입했네요. 아 진짜 저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하네요. 불편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기술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깔짝 루기아의 기술 배치는 맹독, 파도타기, 날개시기, 대타출동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10만 볼트는 칠색조가 날개시기를 하면 비행 타입이 아닌 물음표 타입이 돼가지고 약점이 사라지게 되고 대타출동을 깰 수 없어서 사이코쇼크와 파도타기 중에 PP가 5 더 많은 파도타기를 선택했어요. 일단 기분이 안 좋은데 마치 이미 진 것만 같은 기분인가요? 아 그냥 기분 탓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번째 대결로 이제 부우님이 또 루기아를 가져오셨는데 네. 생긴 것보다 약간 야섭하게 생겼네요 루기아가. 루기아가요? 루기아 비하 발언? 아니 가시죠. 아 근데 이번 대결은 진짜 하기 싫은데 뭔가요? 칠게 주세요. 뭐 미래요지 같으네. 빨리 하세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맹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일단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맹독 걸렸고 저도 이때 아니면 맹독 못 거니까 일단 걸긴 했는데 일단 걸었다 라는 거 걸긴 걸었다 일단 걸긴 걸었고 하지만 아가작 끝난 것 같은데요. 모르죠. 아까 대타 출동! 꼭 굳이 그렇게 맞지도 않았다. 맞지도 않았다. 대탈출동에는 상태 이상을 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성스러운 불꽃을 했는데 맞지 않았다고요. 아 그 5%? 아 그것도 사셔야겠어요. 아 정말 파도타기! 아 정말 별 달지도 않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특방이 높아서 그런가? 아 대타 대타가 사라져버렸어요. 아씨 독이 왜 이렇게 많이 달어. 점점 많이 나는 맹독입니다. 일반 독과 다르죠? 대타 출동! 아 개약이야. 우리 게임은 좀 얄밉게 해야지 잘한다는 뜻이죠. 이게 아까 방어에 투자한 효과가 이겁니다. 한 번에 안 깨졌죠? 대타 출동 네. 원래 한 번에 깨졌어야 되는데 성스러운 불꽃에 네. 아 날개시기 하신 건가요? 아 부하 열매요. 아 부하 열매인가요? 네. 저도 그럼 저는 날개시기 하겠습니다. 예고하지 마세요, 제발. 날개시기! 지금 처음 소개해드린 건데 굉장히 안티를 많이 몰고 올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 공격하세요 여러분. 공격은 루기아가 7색조에 갑니다. 파도타기! 성스러운 불꽃도 다 써가지고 지금. 아! 성소의 불꽃의 단점이 또 그거죠. PP 때문에 많이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루기아는 파도타이 같은 PP가 많은 스킬을 배울 수 있지만 칠색조는 그런 PP가 많은 스킬로는 대타축동을 깰 수가 없죠. 한 번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소의 불꽃.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네 이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 파도타이 써야 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쓸게요. 파도타이 왜 이렇게 안 달죠? 프레셔스 진짜 프레셔 엄청 쓰고 있는데. 파도타기 특수다 보니까 특방이 높은 칠색조한테 잘 안 달죠. 생각보다 효과만 굉장했다고 뜨기만 하고 굉장한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말라 죽고 있는데 다음 독데미지에 죽겠네요. 미래 예지. 어? 여러분 아. 여러분 빨리 공격해. 칠색조를 사랑하신 여러분 빨리. 아 이거 버둥거리면 점점 의미가 없는데요. 참만큼 또 딱 깎이는데요. 여러분 빨리 공격하세요. 아 저도 그러면 저는 뭐 하고 싶은 게 많피지만 날개시기! 이번은 살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스피드가 포켓몬 대전에 중요하다. 스피드 하나로 제가 지금 빈사 상태가 됐어요 이게. 아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곱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편집 안 해도 돼? 응 아니 돼. 진짜로? 여러분 편집 안 해도 된대요. 안돼! 출발했죠. 야, 20년이 넘게 저 칠색조를 아이고 이래서 찐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숨어서 지낸다고 칠색조 찐따 아닌데요? 루기아 말한 건데요? 아 루기아 칠색 루기아 찐따 아닌데요? 어, 칠색조를 찐따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아니요 마음에 있는 속 있는 말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절대 아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대전이 끝났는데 사실 또 복수를 하고 싶어서 이제 칠색조의 샘플을 또 생각해봤지만 결과는 결과는 참혹할 만큼 참혹해서 도저히 샘플을 더 갖고 올 수 없다. 그 루기아가 치사하게 리셉 열매 갖고 온 것처럼 저도 갖고 올 수는 있긴 하지만 칠색조를 좀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멘탈이 칠색조 멘탈이 나을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결과는 똑같이 루기아가 이기기 때문에 칠색조의 멘탈을 저는 괜찮은데 칠색조와 칠색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멘탈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마무리 멘트 좀 할게요. 네, 칠색조와 루기아의 스탯은 비슷하지만 역시 배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공이기 때문에 1대1 배틀에서는 스피드가 더 빠른 루기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루기아가 공격형 샘플이었을 때 칠색조가 깔짝형을 하게 되면 그 빈틈을 노릴 수 있었지만 같은 콘셉트의 배틀에서는 칠색조가 루기아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만 했을 때도 루기아가 유리하고 서로 깔짝만 해도 루기아가 유리하다. 계속 루기아가 유리하다. 네. 한번 좀 봐줬을 때 그때 한번 이길 수 있는데 뭐 만약에 뭐 심리전을 해가지고 어떤 샘플을 갖고 올지 서로 모르는 상황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대놓고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승부는 웬만해선 루기아가 이긴다.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칠색조와 루기아가 동등한 조건에서 싸운다면 루기아가 승리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칠색조도 다른 포켓몬들과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부우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